안녕하십니까. 팔공산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팔공산 응추리 농장에 둘, 넷, 여섯, 여덟 마리의 염소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분양도 좋고, 그냥 사가는 것도 좋고, 이래가지고, 저 큰 놈 저거는 한 4년 정도 됐는데, 저거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2년 정도 된 거. 여기 하나, 둘, 셋, 네 마리인데, 네 마리 중에 순놈이 한 마리고, 암놈이 세 마리입니다. 그리고, 1년 조금 넘은 거, 요거. 얘가 세 마리입니다. 그래가지고, 필요하신 분 있으면은, 연락을 해 주시면은, 적당한 가격에, 저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환경은 어떠냐면은, 이 팔공산은 응추리, 이 우리 농장은 해발 한 350고지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진달래하고, 뭐, 삽주나물, 취나물, 뭐, 이런 것들 올라오는 쪽쪽, 이렇게 다 뜯어먹고 자랐고요. 지금 나물은 지금 다 뜯어먹고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 자작나무도 껍데기 이렇게 벗겨먹고요. 나무뿌리, 풀뿌리 다 뽑아먹고 살고요. 그리고 제가 하루에, 아침에 한 번씩, 조그만 바가지로 세 바가지씩 이제 사료를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소금하고 뭐 이런 것들이 부족해가지고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소나무 껍질을 이렇게 벗겨먹으려 했습니다. 우리 염소들, 8마리 요다 있죠. 요거를 분양을 하거나 사가시거나 일단 우리가 팔라고 하는데 가격은 다른데 알아보니까 대충 큰놈 같으면 뭐한 35만 원 정도 하고 저 중치기 같으면은 한 30만 원 정도 이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작은 거는 한 25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저큰 놈을 30만 원, 그리고 중치기는 24만 원, 그리고 작은 거는 18만 원, 요래가지고 이제 분양을 보내든지 아니면은 팔든지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뭐이 염소가 필요하시거나 하신 분들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팔공산 응추리에서 거의 이 풀뿌리 같은 거 그리고 여기 있는 약초 같은 걸다 캐먹고 자라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거의 뭐 일반 저거는 안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친자연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친자연, 친환경. 나무 껍질 다 비껴 먹고 자라고. 염소들이 이 풀을 뜯는 이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들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풀도 뜯고, 그리고 나무 껍질도 뺏겨 먹고, 그리고 풀뿌리, 나무 뿌리들, 이런 것들 다 뺏겨 먹고, 아까 보시다시피, 소나무는 껍질을 얼마나 벗겨 먹었으면, 이렇게 지금, 송진이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염소 식성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사료만 먹이면서, 이제 뭐, 마이신 주고, 이런, 이렇게 키운 거 하고, 우리가 이제 산에서 350고지 되는 데서 이렇게 자연 방목하면서 키운 거, 그리고 풀뿌리, 나무뿌리, 약초뿌리들 캐먹고, 그리고 나무 껍질 벗겨먹고 이렇게 자란 것들은 좀 다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좋은 주인을 만나거나 아니면은 뭐 약을 하신다거나 어디 필요하신 분, 흑염소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는 바로 이렇게 소나무 껍질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진달래라든가 취나물이라든가 각종 풀들이 이렇게 많이 나 있는데 우리 염소들이 있는 곳에는 이렇게 완전히 황량합니다. 껍데기고 뿌리고 뭐 약초고 풀이고 없습니다.
소나무고 뭐고 삭비기 뭐. 오늘은 염소를 없애기 위해서 염소를 팔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팔공산 종영과 구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